2024년 10월 2일 음주 DH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음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KADH 스레드 공식 계정이 개설되었습니다. 근데 스레드가 뭐예요? 네, 스레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그 페이스북 메타에서 내놓은 새로운 소셜 미디어고요. 옛날 트위터죠. 현 X의 일론 머스크 등장 이후 많은 몰락이 있습니다. 서버도 느려지고 뭐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인스타그램 이제 운영하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거의 트위터랑 비슷해요. X랑 거의 비슷한 마이크로 짧은 글의 소셜이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부터 이것도 만들어야지 했는데 스레드도 연동할 수 있는 그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익스텐션이 있어서 공짜가 있어서 예, 스레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이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벌써 팔로워가 80명이 넘어서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스타그램 아이디랑 연동된 사람들한테 아마 자동으로 그게 알림이 간것 같아요. 지금 인스타그램, 현재 KDH 인스타그램이 한 110명 정도 있거든요. 구독자가, 팔로워가.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다시 구독을 하지 않았나. 아닌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운영합니다. 네. 네, 많은 팔로워 부탁드려요. 팔로우? 네, 팔로우. 네. 정작 저는 SNS를 안 하거든요. 채용 소식이 두건 있네요. 하나는 세종대 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경북대 건입니다. 세종대 건은 생성형 AI 기반 언어 분석으로 나왔네요. 인문과학대학의 국제학부의 영어 데이터 융합 전공에서 생성형 AI 기반 언어 분석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집자 및 임용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인공지능 활용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전공자 우대. 영어 데이터 융합 전공이라는 말도 참 너무나 2024년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한 20년 전에도 제 친구들이 이제 영어학 중에서 전산 영어학 이런 거한 다음에는 야, 그거 너무 앞서가는 거니까 그거로는 취직 안 됐으니까 전통 영어학 하는 척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년 사이에 많이 변했네요. 네. 딱그 정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개인적으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NLG 계열이고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쪽에서 하는 건데, 예, 뭐 생성형 AI 기반으로도 언어 분석은 가능하긴 하니까요. 그냥 범용적으로 냈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 그만큼 생성형 AI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NLG의 G는 뭐죠, 선생님? 네? NLG? Generation. NLG. Generation. 제너레이션? 세대? 썰렁해. 아저씨, 아저씨. 힘드셔서 그래요. 그다음에 경북대학교에서는 국어정보학, 뭐 이건 전통적인 학문이니까 이제는, 그리고 코퍼스 언어학, 뭐 그리고 디지털 학문학? 으로 나왔네요. 볼까요? 국어 국문학, 국어 정보학, 영어 영문학에서 코퍼스 언어학이네요. 그리고 영어 영문학에서 영문학과 미디어 연구, 그냥 전통 연구, 문학이 아니고 미디어 연구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철학이나 중어중문은 한국 철학, 중국 고전 문학에서 전통적인 네이밍이고, 한문학과에서 한문 문헌, 이거는 뭐 전통적인데 또는 디지털 한문학. 옆에 숫자는 뭐죠? 45, 48, 52, 56, 59, 아, 67. 저건 그 공고 페이지입니다. 공고 페이지. 아, 네네. 깜짝아. 제가 올린 거라서, 네. 뭐 여기 특별한 특수 내용들이 있나요? 아마 종합별 그치, 저건? 페이지 그각 과별로 조금씩 뭐 디테일이 다를 거예요. 아마 뭐몇 퍼센트로 운영 그 과별로 조금씩 달라서 아마 들어가야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도 뭐 확인은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취직한 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 올라온 거라서 아, 왜 이러세요?
또 확인을 하면 또 이제 아니 또왜 확인을 그걸 하고 있냐 너무 잘 알아. 가불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교수님도 이제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오고 이제 좀 아우 좀 아유 미치겠네. 다시 한번 하여튼 이게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경북대는 저게 좀 되게 그 과별로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되게 궁금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무난하게 하고 뭐 이것도 뭐 그냥 뻔한 내용인 것 같고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긴 하네요. 네. 이런 거 뻔한 거잖아요. 네, 거의 비슷해요. 아, 비슷한데 아마 과별로 조금씩 배점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과별로 조금씩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그 총장이나 뭐 위쪽에 본부에 때를 가는 것보다. 근데 또 국립대라서 그런지 이렇게 기준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하는 것도 이제 점점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세합니다. 저기 막 계산 산지까지 다. 뭐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학문학과 뭐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만한 뭐 각주나 이런 건 없어 보여요?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무슨 해당 교육 경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딱히 없어 보이네요. 아니, 미국 쪽에 잡마켓 보면 약간 이렇게 막 플러스잖아요. 막 우리는 어떤 분야에 뭐뭐에 하는 뭐뭐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앞서가는 자로 이렇게 풀어서는 거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네요. 네. 아이, 네. 그렇네요. 네, 다음은 학술대회입니다. 미래 인문학의 현안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당국대학교에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뭐 지식권력,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과 디지털 인문학.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는 대중인문학. 지금 여기 HK 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보고의 성격이 강할 것 같고요. 한번 보고는 싶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 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참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재밌는 내용들 혹시 가시는 분들 중에 이 관련 얘기 올려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 지속 가능성이란 아젠다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나 연구에서 항상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요즘에 약간 화두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한 사이트나 아카이브를 다 개발해 놓고 웹에 올렸는데 연구가 끝나니까 갑자기 사라져. 그래서 그 심지어 데이터도 공유 안 해서 이걸 이제 결국 뭐 펀딩도 받고 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 같이 이제 사라지는 뭐 사이어드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그 지속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국회에서 퍼져가지고 지도 프로젝터 날라가는 거나 뭐 이런 거. 아 진짜 민감한 얘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상관없어요. 편집 안 하고 올릴 거예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어 OCR의 현안과 조선본 도서의 TEI 구조화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데요. 신웅천 선생님이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셨었죠. 제 기억에 맞다면. 그래서 도쿄대학 휴머니티스 센터에서 하고 미리 사전 신청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 무료고요. 지금 이게 요게 레지스트레이션 사이트네요. 그래서 한번 회의 등록을 가보면 한국어로 나오네요. 바로 김 제가 직접 곧장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겠네. 네. 아이디와 파스워드 똥똥이 제시되는 것 시대로. 왜 네. 다 아는 것 같지? 어떻게 할까? 아이 이해. 왜?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메일로 아마 조만간 이 접속 링크가 올것 같아요. 네. 오면은 여기다 올리긴 할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네. 원칙적으로 이러면은 개별 그 링크가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유된 방이랑 패스워드 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예부터 타이틀. 아, XMLT가 팍팍 나네요. 아, XML이 아니고 TEI지. TEIT가 좀 나네요.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네? 천하의 김바로가 XML과 TI를 헷갈린 아, 거를 들었지. 예. 술좀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뭐 TI도 다 생각해보면 XML이에요. 다 XML들이에요. XML 어쨌든. 마크업 랭귀지니까. 아유,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서 한국어로 번역을 띠리리. 아, 너무 좋은 시절이야. 네, 17일날 하고요. 발표자는 시부야 야키 선생님이네요. 해설자가 따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책과 화상철의 현재지, 조선책의 2판 비교, 아마 2번 비교겠죠? 실시하기 위해서 화상처리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거를 화상처리로 OCR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OCR을 한 거를는 그냥 플레인 텍스트잖아요? 아무런 표지도 없는 그거를 이제 TEI를 통해서 구조화를 시키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더 보기가 어려워요. 죄송한데, 그냥 일본어로 볼래요. 지금 5분 전에 일본어 못하는 척 하시더니 다 하면서 사실은. 아니, 아우. 읽기가 더 어려워. 이상해요. 하나 재밌다는 게 일본에서 나온 거 되니까 조선본이라는 말을 쓴 것도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뭐 한국본이라고 보통 한국에서 할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은 취중으로 짤막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